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4부에 관해서 이제 집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뭐그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부터 뭐그 모기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집을 사고파는 과정 내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리얼터가 있죠. 그리고 로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홈 인스펙션 들어가면 인스펙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도 있고요. 그 이제 은행 쪽이죠. 근데 홈 인스펙션이랑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로이얼은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를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뭐 구매 계약서, 이 계약서 관련해서는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키워드를 쳐야 되지? 이거는 미리 준비가 안된 거라서 이렇게 그냥 구글에서 이제 찾으셔가지고 미리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 때마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내용 또 까먹고 뭐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게 없나 해가지고 또 까먹고 또 읽어보고 뭐 변호사 만나면은 또 이런저런 내용들에 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면은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한데, 이거는 이미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법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이그 로열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홈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도 볼수 있는 부분이 다볼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홈 인스펙터가 그볼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조금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이제 전형적이에요. 티피컬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실력이 좋은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요. 이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좀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인스펙터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인스펙터가 만약에 실수를 한 거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상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워런티도 마찬가지고. 집을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스펙션 이미 했어요. 근데 그때 보고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클레임을 할 수는 있는데, 인스펙터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뭐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임을 지기보다는 내가 그 검사를 하고 보는 게더 낫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스페셜 리스트 같은 경우에,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들이랑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자격 요건에 그 이제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는지, 내 수입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빚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1년에 얼마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은행이 바뀌면은 이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고, 뭐,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받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뭐, 30만 불까지 가능한 사람이, 뭐, 32만 불, 3만 불이면 모르겠는데, 한 40만 불을 뭐, 은행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뭐, 세상은 넓으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말을 조심히 해야죠. 그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분들의 이제 경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초보자고 그리고 리얼터가 있으면 이제 다른 것들 그 인스펙션이라든지 그 로이얼, 변호사, 그리고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는 내가 초보자든 아니든 이제 그분들이 나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전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는데, 리얼터는 약간 나한테 있어서 부동산의 선생님 같은 분인 거예요. 이 부동산 중개인은.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 이 집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게 뭐, 투자가, 가치가 어떻고, 뭐, 가족들끼리 살기에 어떻고, 이 동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집에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 이 하자를, 보통은 이제 교과서대로라고 하면, 인스펙션을 받으셔야 된다, 뭐, 이렇게 권하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리얼터고 내가 팔아야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집은 어떻게 보는 거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좋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신한테 불똥이 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설프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인스펙션한테 공을 넘기죠. 근데 인스펙션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다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리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럼 대답을 그거에 관해서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제가 뭐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홈을 사는 게더 낫습니다. 뭐 이렇게 권해주는 리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뭐 끝도 없거든요. 본인이 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물어보면은 대답은 해줘요. 이제 뭐 투자용으로 어떤 거 같아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렌트용 홈은 어떤가요? 뭐 홀드앤바이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캐거디에서 렌트토온은 어때요? 그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얼터 중에는 이제 직접 본인이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리얼터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집, 커뮤니티, 가정, 그리고 이그 자신의 지역을 빠삭하게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스펙션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물론 네고지에이션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거죠. 협상 능력. 근데 협상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좀 전형적으로 넘어갑니다. 티피컬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시세가 한 만불, 2만불에 형성이 되는데 한 3만 불까지 내가 깎았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데, 뭐 협상 능력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에서 한 5만 불을 깎는다, 6만 불을 깎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 투자 가치로 봤었을 때 어떤 거 같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 들어간다라든지, 뭐, 지하철 계획이 잡혀 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코스트코가 새로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이쪽에 지어질 거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물어봐야지 얘기를 해줘요. 좋은 리얼터를 만나면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How to find a good real estate agent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트 1, 2, 3로 나뉘는데 이분께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리얼 이스테이트 브로커라고 합니다. 뷰는 이렇고 뭐 코어 어설은 63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들의 리뷰는 이렇고요. Finding an agent with the right credential. 그 이제 Look for someone who does at least one or two transactions every month.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건을 맞추는 게. 근데 능력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맞출 테고, 그래서 기존에 이분이 얼만큼 트랜스액션을 하시는 분인지, 그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 그 이제 경험이 많은 거니까 이제 좀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봤고, 이제 사람들을 상대를 할때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아무래도 리얼터로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적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find someone who works in your area. 저희는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넓게 보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리얼터들 같은 경우엔 자신들의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얼만큼 이제 잘 아는지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많이 나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리얼터들마다. 에이전트 라이센스, 이건 뭐좀 당연한 얘기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look for award or honors to help narrow your choice. 그 이제 상장 받은 거 있는지, 그 상장도 가끔 이제 가다가 보이거든요.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뭐 리얼터 어디 협회에서 무슨 상장을 받았다, 뭐 이런 거. 큼직큼직한 회사들이 있어요. 뭐 찾으면은 뭐 금방 나오죠.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k friends and family members for referrals.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건데, 아무래도 직접 이제 그 같은 입장에서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친구 추천이에요, 친구 추천. 그리고 파트 2.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리얼터를 알아본 거고, 그리고 파트 2는 인터뷰를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건데, How long they have been in business?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이쪽 그에서 일을 했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경력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평판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리얼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거는 뭐 개인차마다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써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태도가 좋으신 분, 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이제 제가 궁금해하는 점을 자신이 모르면 그냥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얼터는 회사를 잡아야 돼요. 어디 한 회사라도 속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배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초보자인데, 이분 뒤에 있는 분은 경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 경력자들이 자신들이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좋은 분들은, 그런 경력자들은 밑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보자분들이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 회사들로 움직이고. 그래서 회사가 크면 클수록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거고. 그런데 이 팀이 잘 되고 회사가 크면은, 그러면은 바쁘면 저한테 신경을 덜 써줘요. 그러면은 저한테 신경을 덜 써주면 제가 내용을 알기도 조금 더 어렵고 좀더 디테일한 것들에 관해서 놓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그 꼼꼼하게 컨트롤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도랑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요. 그 이제 경력이 얼만큼인지 뭐 평판이 어떤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제 제대로 좀 이제 괜찮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Ask if they work alone or in a team. 보통은 팀으로 많이 하죠. 그냥 언론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느 정도 독립을 하신 거죠. 그리고 ask about any planned vacations or other commitment. 뭐 다른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케이션 갔을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그 오퍼를 넣고 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핫한 시장 막 금방 솔드 되고 뭐 괜찮은 딜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 시장 시세보다.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리얼터가 너무 바쁘다 라든지 아니면 뭐 베이케이션은 너무 자주 간다 이러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잡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뭐 제가 보는 시장은 그런 쪽이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Ask about what other properties they have sold. 그 이제 집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뭐 렌트랑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셀러 쪽만 하시는 분이 있고 바이어만 하시는 분이 있고 두개다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60만 불 이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게 있어요. 그 이제 주로 하는 게 60만 불 이상이면 이제 그쪽에 이렇게 좀 특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2, 30만 불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다양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Contact their recent clients. 이거는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가능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른 손님을 이제 손님으로서 뭐 추천을 받는 건데 그쪽에서 이제 알려주는 분은 당연히 이렇게 자신한테 호의적인 분을 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이제 알려주죠. 리퍼럴 그 참조인을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Make sure you get along with the agent. 그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면 좋죠. Watching the red flag. 그 이제 경고 사항이 뭔지. Avoid agent who don't answer their phone or return calls.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고 이제 한참 나중에 되거나 아니면은 뭐 무성의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뭐 완전히 그냥 보상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을 좀잘 만나야 돼요. Stay away from agents who don't know the area.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건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 내용을, 제 스스로 내용을 이제 보는 편이라서, Check the lower commission don't mean pure services.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6%인데 2% 3%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6%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하시는 일도 그렇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전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2억 3억짜리 들어가는 거라서 이분들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6%가 좀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